기니스 브루그 성이 있는 산맥을 넘으면 젠티블리트 마을이다. 아, 이게 굴마르의 느낌이야? 봐봐라, 네. 말도 안 돼. 진짜 예쁘다. 예쁘네. 왜 자유의 신상이 굴마르에 있지? 자유의 신상을 만든 바르톨디의 고향이 난다. 목소리가 좀 달랐나? 아, 참. 구박은. 아, 그래. 들어가야 자유의 신상이 있네. 이렇게. 그리고 감탄도. 와. 그리고 와 이러지 그럼. 와, 내가 멋있다 해줘. 멋있다. 멋있다. 그래. 와 멋있다. 그래. 멋 있는 것도 멋 없겠다. 그치? 가자. 갈라지잖아. 아 진짜 녹음기. 골마려. 아니 내가 똑같은데 골마려. 목소리가 더 낫다니까. 아빠 그런 목소리 해가지고. 지금 살짝 막 변할까 말까 변할까. 자 골마려에 도착했습니다. 골마려에 도착했습니다. 어? 골마려네? 어? 그렇게 벌써 도착한 거야? 대박. 저 웃겨. 없어 보이잖아. 왜 더 웃겨. 골마르입니다. 그게 더 싫어. 골마르가 중심이 여긴가 보다, 그지? 우선 골마르에서 뿌띠베니스로 이동합니다. 뿌띠베니스로 가다 보면은 구메르 시장이라는 오래전 1800년도에 만들어진 실내 시장이 있는데요. 구메르 지역이 이 주위가 다 산으로 둘러싸인 평원지대라서 아마 이쪽에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도미니칸 성당. 건너편으로 보이는 것은 생마르땡 성당이다. 골마르의 여행은 도미니칸 성당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우리가 골마르를 갔을 때는 생마르땡 성직자의 진주교 성당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다. 153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는데 이 건물 뒤쪽으로 구시가지 거리에서 보여지는 생마르땡 성당의 풍경이 정말 멋지다. 골마르의 구시가지 가옥들은 중세 말기와 르네상스 시기에 만들어진 목조 가옥들로 가장 프랑스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지방색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막내는 콜마르에서 기념품을 사서 좋아한다. 콜마르 모자야? 알자스 지역 고도주의 중심지 콜마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모티브가 된 동화 속의 작은 도시답다. 메카의 아기자기한 목골 가옥들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풍경과 흡사하다고 해서 뻐띠 베니스라고 불리는 곳이다. 콜마르에서 구베르 시장은 1800년도에 만들어진 실내 시장으로서 참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구메르 지역이 주위가 산악지대로 둘려 있고 평원 지역에 형성된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상업이 활발하게 유통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메르 시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실제로 여기서 한 끼당 식사가 3유로 이상이 되니 이렇게 사서 먹는 거는 한 1.5유로 정도 되니까 사서 먹는 게 훨씬 낫겠죠? 부대치기 하는 일본인과 싸워 이겼다. 자리쟁탈전에서 일본을 이겼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나에게 부인은 화이팅을 보낸다. 아, 시키는 거 어려워. 헬로. 아무도 대답을 안 한다. 뻐띠 베니스는 맞네. 뻐띠 베니스의 핫플레이스, 뻐띠 베니스 교가 있는 곳이다. 예쁘다. 이번 아빠 사진 찍는다고 구박하고 참 어려워. 왜? 표 사야 된대? 표 사가줄게. 기다리고 있어. 로슈강을 따라 뻐띠 베니스에서 구베르 시장까지 우리는 유람을 했다. 베니스에는 물이 말랐단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풍경과 합사했지만 아기자기한 멋선 콜마르가 더 인상적이었다. 콜마르 여행은 도미니칸 성당에서 생 마르땡 성직자의 천주교 성당을 지나 구시가지 마르샹 거리를 지나 로슈강에 있는 구베르 시장과 버티 베니스를 둘러보는 여행을 추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앵시엔느 두안느 광장에서 포도주 한 잔은 꼭 해보자. 그지 예쁘지. 프랑스 콜마르. 우리는 온전히 이곳에 우리를 남기고 떠났다.